이쪽 바닥에서는 스태프들한테 잘하는 아티스트가 롱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BTS가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친구들은 이제 무대에서 표정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해요. 근데 본인들이 분명히 더 힘들거든요. 물을 하나 짓고 뚜껑을 따서 먹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와서 이거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심쿵. 아니 너가 더 힘들 테면 너가 먹어. 아 형 그럼 먹을게요 하고 저를 주고 나서 제가 먹는 걸 지켜보고 제가 주는 걸 먹어. 그랬던 아이들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최선을 다 뼈 부서지게 춤춰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. 그 스태프들한테 잘해야 잘 용난한다는 이야기는 스태프들의 최대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인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럼 물병을 이렇게 통수 싸서 국민 드십시오! 했던 분! 아 그럼요.